안녕하십니까. 언난시민대학 변시유학장입니다. 원래는 봄이 좀 일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꽃들이 피는 것이나 또는 나무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열흘은 빨리 삭이 트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자신만만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백신을 맞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와서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대시민 교육의 장을 통해 우리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온라인이지만 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번 주 강의에 이어서 이동환 회장님의 행복하게 사는 길 2편 강의와 이도경 선생님의 음악 수업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 60이 넘으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가 취미고, 네 번째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생 삶을 60 넘어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60부터 90까지 그냥 멋지게, 그리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식, 건강 비결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뭘 먹어야 좋고, 뭘 먹어야, 오래 살고, 뭘 먹어야, 건강하게 질수 있다. 그런 건강식품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건강 비결은,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그리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영양도 섭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먹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이 들면 물입니다. 물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반드시 물두컵 마시고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두컵 물을 마신다.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이 인간의 신체는 70%가 물입니다. 이 물을, 아이고,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그때 물을 먹어가지고 이미 늦습니다. 이미, 목마르기 전에,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많이 드시고, 물로서, 인체에 윤활유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건강입니다. 건강 가운데, 이두 번째, 운동이죠. 이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운동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뭐, 그런 운동도 중요하다만은, 운동의 중요한 포인트는 걷는 겁니다. 걷는 것. 잘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걷는 것은, 걷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생화사라. 걸어 다니면 살고, 누워 있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걸어야만이 이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이 튼튼해야만이 인간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도 걸고, 걷고, 계단도 올라다니고, 방 안에서도 앉았다가 섰다가 하는 그런 일어나고, 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운동하되,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사람, 이런 병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병을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죠. 옛날에 어떤 자기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 몸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건강 가운데 위장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니 아들에게, 야, 이 위장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위장, 고쳐드리지요 하면서, 그러나 우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조심도 하고, 뭐 함부로 드시지 말고, 그냥 담배나 술이나 이런 거다 끊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어서하다가 어디 출장을 가고 없는 사이에 그 병원에, 아들 병원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그 어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물어보니까, 아, 이거 위염입니다.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주사 맞고 뭐약 먹고 그래서 그 아들이 없을 때 다른 의사에게 물어가지고 깨끗하게 병을 나았대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병안 고치던데 다른 의사가 나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네. 아버지가 이제 지금부터 병 났었다고 이제 함부로 이제 음식 뜨고 마음대로 뭐 이제 술 드시고 이래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났다고. 그렇게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병 났다 이러면서 함부로 몸을 쓰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병 때문에 이제 음식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걸 유병장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제 오래 산다 이 말이죠. 그것도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돈이 절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친구를 사귀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내 건강을 위한 데 필요한 돈이고 사회 활동을 하는 데 돈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절대 인간이 죽었을 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이 세상에 내놓고 다 빈손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돈이 어차피 가지고 갈 돈도 못 되는데,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 돈을 아끼고 해서 물려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때그 돈은 남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자식을 사랑하는 데 쓰고, 친구를 사귀는 데 쓰고, 사회활동,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쓰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60 전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이제부터는 벌어놓은 돈 쓰고 갈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진 돈 탈탈 털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뭐 당장 그냥 다 탕진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뭔가 이제는 60대부터 삶이란 것은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취미생활,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이 있어야지 그 일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지루하겠죠. 뭐 수석을, 돌을 줍는 것도 일이고, 뭐 종이 접기 하는 것도 일이고, 글을 쓰는 것도 일이고, 자기가 붓글씨를 쓴다든지 취미 생활을 하고 화분을 가꾸고 등산을 하고 그런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재미를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되 자기가 뭔가 재미를 붙이고 뭔가 집중해서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살 만한 그런 일거리가, 그런 취미 생활이 있는 것이 훨씬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중에 나이 들어도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하고, 그리고 건물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회 활동을 하고, 뭐 사회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민대학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자기가
하는 취미 중에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민대학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모든 강사들 통해서 좋은 얘기 듣고 그 의미 있는 그 얘기 듣고 설명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인생의 참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인생 60이 지나면 친구 있어야 된다. 친구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 시민대학에 나오면 친구 사귈 수가 있습니다. 뭐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뭐 여자친구를 사귄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건전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로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곳이 여기 시민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얘기 주고받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좋겠죠. 공양님도 논해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장이 학이 시석지면 부력 열화. 날마다 공부를 하고 학문을 익히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붕이 자운 방리면 부력 락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를 만나서 서로 반갑게 만나 친하고 지내면은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공자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죠. 인불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와.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뭐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군자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공자님이 세 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이렇게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자기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귀한 가치로 설명을 한 내용이 논어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저 세상에 가는데 이 세상 마지막을 살면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 사회활동, 인간이 완성됐다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됐다는 것이 그의 인간이 성숙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완성됐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임종에 이르렀어도 흡족하고 기분 좋고 아주 마음에 든든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철과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노래 한 자리를 해 올림으로써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조상년 명창에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창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 흐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헌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바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어른 봄을 방귀 흔들 쓸데 있나.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성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포
요란효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광구 단풍은 어떤고 가을이 가고 여름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한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 친구가 되니 모두가 백발이 벗이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세 상부님 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 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의 만반진수 불효생전의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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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으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냐 늘어진 개수나무 꿋꿋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국곡투식하는 놈과 부모 불효하는 놈과 형제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형벌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사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시민대학원 학생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강사 이덕영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흘러간 노래 한 곡 하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곡부터 가야 되겠죠. 자, 갑니다. 용두산 이리지. 자, 용두산 이리지. 하여도 리듬은 디스코. 자, 이 노래는 크게 많이 몇 년 전에 조금 힘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말이 정말 좋습니다. 갑니다. 하여도 세상 내 마음
옥수 백년백년 하루백년 산다마요 제가 불러도 시원합니다. 바람이 시원하, 아주 시원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작사, 작곡가가 유명하신 분이세요. 작사, 양인자, 작곡, 김기가 되십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사랑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나의 목숨이 백년, 백년, 하루 백년 산다 하여도, 마침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호흡으로 사라질 텐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2절 내 맘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그대가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부귀와 영화 다 가지고 마음껏 살면 행복해질까. 마침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모든 것을 욕심과 부귀와 영화를 내 마음을 그렇게 비우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이런 가사 말 내용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한박 신나겠습니다. 두세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요. 자, 여기까지. 세상이 내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된다 하여도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사랑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좀 더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사랑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넣으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도 된다 하여도 까지 왔습니다. 나의 목숨이 이 숨자 한 박반 나의 목숨이 백년 백년 한오 백년 산다 하여도 한오 백년 산다 하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도 나의 목숨이 백년 백년 한오백년 산다 하여도 한오백년 산다 하여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전부터 한번 더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사람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도 나의 목숨이 백년 백년 세네 한오백년 산다 하여도 까지 왔습니다. 한오백 산다 하여도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허리 부분 후렴 고음이 올라갑니다. 마침내 흙이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근데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우리는 일절 끝이 납니다. 자 마침내부터 갑니다. 제가 조금 키가 높기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키를 조금 더 낮게서 하겠습니다. 키만 반 키만 낮춰보겠습니다. 전주 짧게서 처음부터 이제 쭉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굿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 하여 그대가 내 맘대로 된다
지나대요.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놓아버리 지납니다. 1절 2절 하시고 나면은 후렴 흐름 부분 마침내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크게 무슨 전통 트로트가 아닙니다. 세미 트로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정이 지나치게 넣을 필요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음정만 잘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박자와 이렇게 시원하게 툭툭 던져주는 노래입니다. 너나 나나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말 가사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가사 반주 없이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도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도 나의 목숨이 백년 백년 하도 백년 산다 하여도 마침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자, 전주짝에서 갑니다.
내 마음을 좀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짧게서 조금 자신감 붙으시면 약간 더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구.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면 사람이 내 맘대로 된다면 나의 목숨을 변명되면 하루에는 산다하여도 하나 둘셋넷 마침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그리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겠죠. 모든 걸 놓아버리고 내려놓으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조금 이해는 하시겠죠? 네. 자, 오리지널 전자 한번 더 가봅니다.
하여도 그러기 위하여 무한 다 가지고 마음을 살려 행복을 지내 갑니다.
자, 이제 또 젊은 시간입니다. 디스코로 한 두 곡 정도 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 계시더라도 잘 쟁근하셨어. 자, 갑니다. 수줍은 너의 고백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것으로 또 노래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귀남입니다. 최미화입니다.
내 마음.